드디어 46번이에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뭐 드라마 대본 같은데, 1923년 5월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제7호 법정이래요. 뭐 판사 앞에 6명의 피고가 일본 경찰에 감시하에 서 있고, 뭐 피고의 양쪽으로 변호사 검사가 앉았는데요. 자, 판사가 어디 단장인 김원봉이 보낸 폭탄을 받아서 던질 사람에게 전달하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작년 9월 중순에 김원봉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승낙한 적이 있다. 자, 2월 3일에 김상옥의 지시로 남대문에서 폭탄과 권총, 불호문서가 들어있는 트렁크를 찾아는가? 그렇소.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떠졌을 때 김상옥이 찾아왔는가? 그렇소. 내가 볼 일이 있어 남대문에 갔다가 8시쯤 집에 오니 그가 와 있었소. 그 종로경찰서 그 폭탄 투척한 그 의열단 테러활동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의열단 단장이 김원봉이었죠. 자, 이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 김원봉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회주의 쪽으로 갔는데 아마 숙청됐을 거예요, 김일성한테. 그리고 뭐 비밀행정조직 연통제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제학구면은 백운 사건을 해체된 건 시민회고, 단원 이봉창이 일본 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이거는 한인의 국단, 백범 선생이 그 조직한 단체죠. 물론 한인의 국단도 테러 단체인 건 맞아요. 다만 좀 성격이 조금 다른 테러죠. 임시정부에서 만든 그 조직이죠. 그 영화 암살 보시면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자, 47번. 다음의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귀하. 자, 귀하는 한국 정부가 월남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했다고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귀하는 또한 한국 정부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승인원대로 한계연대 전투부대를 4월에 한계 사단 병력을 7월에 각각 도착하게 하는 방식으로 월남 정부에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대. 자, 베트남 전쟁 파병했죠. 자,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때였고요. 경제 개발에 들어가는 돈 필요해서 뭐 한일 수교하고 월남 파병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47번 정답 1번. 그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이 됐고, OECD 가입은 그 김영삼 정부이고, FTA 체결은 최근이죠. 농지개혁법 제정은 자유당 정권. 금융실명제 실시도 그 김영삼 정부 그때죠. 자, 48번. 가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세요. 자, 한국전쟁 기록이고요. 스트러블 해군 제독의 지휘 아래 8개국 261척의 함정 등 대규모 선단이 집결했다. 새벽 5시부터 상륙 부대가 배 20척에 나눠 타고 인천 상륙을 감행했다. 인천 상륙 특전이죠? 나 북한군의 진격로를 차단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 한강 철교가 폭파됐다. 이로 인해 당시 한강 이북에 있던 각 부대의 테러와 서울 시민들의 피난길이 막혔다. 자, 다 중국군의 이른바 신정공세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뺏기고 평택 삼척선으로 후퇴하여 그곳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라. 유엔군 사령관 리즈웨이는 소련의 제의를 받아들여 북한과 중국의 휴전회담을 제안했다. 이것이 수용되어 개성에서 제2차 휴전회담이 열렸다. 자, 개성휴전회담. 자, 순서는요. 자, 북한이 남침해서 나번 그 이제 서울을 버리고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국군의 날에 그 뭐냐 3사단 백골 부대가 38선을 넘었고요. 그리고 다 일사후퇴죠. 그리고 라 이제 휴전회담. 그래서 나가다라를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3번.
49번을 보겠어요.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오, 대통령을 하야시킨 가해 현장 살구죠. 광화문 광장이 이때 광장이었나? 이때 그냥 그 세종대로 도로 아닌가? 경무대와 국회의사당, 중앙청 등 국가 주요 기관이 광장 주변에 몰려 있어 가장 적절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죠. 마로니에 공원, 서울대학교 교수회 관터였죠. 마로니에 공원,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이 있었고 지금은 저기 그 뭐냐 낙성대 쪽으로 옮겼죠. 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한 뒤 학생이 피해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그 가두시에 나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장, 대통령이 하야 설명을 발표하고 경무대를 떠나서 이 화장에 도착했죠. 이화동이죠. 이화동 이화장. 근데 그 이화동 이화사거리 가면 그 그 대학로 그 연극 그 보러 가는 길 그쪽에 있었는데요. 4.19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자, 선택지 볼게요. 기억. 4.13 호원 조치 철폐. 이거는 그 6월 항쟁이고요. 네 친군부 세력의 집권이 배경이 됐다. 이거는 5.18.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시위에서 시작됐다. 디귿 맞죠? 대통령 중심에서 의원 내각제로 변화되는 계기가 됐지만 다시 제3공화국 때 다시 바뀌죠. 기자 정답은 5번 디귿과 리을이 되겠어요. 자, 드디어 50번 문제. 자, 밑줄은 정부의 통일 노력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정부에서는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어. 이로 인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한 제도적 틀이 마련이 되었다고 봐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어 있고요. 50번. 그래서 외환위기 극복 과정 김대중 정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죠. 그리고 그 성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요.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0년대, 그리고 통일 3대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유신정권 때,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전 공연단 교환을 그 실현했죠. 그것도 김대중 정부죠.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기본합의서. 자, 그런 거고요. 정답은 50번 문제는 정답 4번이었다는 거. 네. 이번 문제, 이번 그 제31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좀 짜증나는 문제가 좀 짜증나는 문제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합격률이 조금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고 뭐 합격자 발표야 뭐 6월에 나오겠지만 그때 이제 상황 봐서 합격률에 대해서는 분석을 딱히 방송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토크 중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이제 주말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북포럼 409회 MC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 분석이 조금 늦었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스케줄이 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문제 그 분석 방송한 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까지 지식